벼룩에 띄우고 경찰과 5분 동안 싸워 이기면 7,000원 메션. 별 5개 띄우고 5분 동안 싸워 이기면은 700원? 두 분 켜주면 스타트하는 거예요? 일단 이게 3분짜리 영상. 아 이게 뜨겁지가. 별 5개 띄운. 포멸 접발사 내구도 풀업 창문에 무진. 아니 이게 아니야. 포멸 접발사 RPG 발사 빵이야. 빨리 내구도 풀업. 아 나 시민 다 어디갔어. 잠시만요. 빨리 별 5개 띄워. 빨리 경찰을 죽이면은 별이 빠르게 올라요. 경찰아 여러분 반갑습니다. 별 3개. 아이 이거나 먹어라.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. 죽으면은 별이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에. 짠! 안 돼! 안 돼! 죽으면 별 5개 사라져. 안 돼. 난 죽이지 마. 진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몇 명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난 죽이면 안 돼. 나의 별 5개. 어? 나의 별 5개. 내가 별 5개 띄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지 알아? 여러분들이 폭발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? 어? 이 펌프샷과에 들어간 총알 하나당 5만원이 넘어요 여러분들. 어? 내가 지금 얼마나 쓴지 알아? 어? 이런 제작 평화를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경찰을 공격하고 싶지 않아요. 자 안녕하세요, 세팅입니다. 이 누구야? 전동 칫솔에다가 와 저 사람 누구야? 아니 아니 사람이 오대국을 칫솔로 왜 퍼먹습니까? 저 사람 뭐하는 거야 도대체? 아니야 그거는 이를 닦을 때 쓰는 거라고요. 멈춰 제발 멈춰. 과거에 나 제발 멈추라고. No God please no no. 저게 리즈 시절이라고요 여러분들? 저도 근데 저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. 자매들이 방탄복 하나 챙겨주시고요.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. 어 이 사람 누가 죽었어? 죽었어? 진짜 죽어? 아 죽은 게 아니라 머리 숙이고 있는 거죠? 아 깜짝 놀랐네. 날 놀래키지 마세요 여러분. 아니 아직까지도 피카츄 돈가스가 있다고요? 진짜요? 저희 동네 분식점에서 1,500원에 팝니다. 오마이갓. 그때는 500원이었거든요? 딱 3배가 올랐네요. 아 저 그거 봤어요. 아폴로가 옛날에 100원이었는데 지금은 700원 800원 그렇게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꾀돌이. 아 여러분들 혹시 그 꾀돌이라면 그거죠? 문방구 앞에 가면은 오락 기계 있죠? 100원 넣고 게임을 하면은 밑에서 꾀돌이가 한 주먹 정도 나왔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비위생적이죠? 옆에 막 차도 다니고 애들이 이제 흥분된 손으로 막 받아 먹는 거였는데 옛날 얘기에 신나 세팅 라떼는 말이죠. 문구점 앞에 불판이 있었어요. 어? 옆에 자동차 지나다니는데 그 불판에다가 소시지 같은 거 구워 먹고 다녔다고. 어? 뽑기도 저희가 직접 해먹었어요. 녹여가지고 이제 소다 넣고 착착착 해가지고. 어? 솜사탕도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. 야생의 시절을 살아왔단 말입니다. 틀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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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백터님 이거는 어? 제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10초 차단 드리겠습니다. 아니 저도 제가 어? 그 시절이 오래된 시절이란 것은 인지하고 있어요. 자고로 한 이제 10년 20년 전이란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것을 팩트로 때리지 마세요. 아프니까. 미끄럼틀 높이도 진짜 웬만한 아파트 2층 높이 거기에서 떨어지면은 그냥 애들이 웃고 넘겨요. 병원 안 불러요. 당신은 피나도 그냥 그 상태로 슥슥 닦고 집에 갔습니다. 걸어서. 저희는 죽지 않았어요. 학교 앞에서 병아리 팔고 진짜 별거 다 팔았어요. 진짜 옛날에 병아리, 슬라임, 그 전기 충격기, 사이다 크림 알고 계시나요? 어? 뭔지 알 것 같아요. 그 엄청 단 거, 그 딱딱한 건가? 그 뭐지? 사이다 크림? 뭔지 알 것 같은데? 맞다. 나는 일에 집중해야 돼. 체크. 아이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불탄다! 안 돼! 세팅님 틀딱 아니죠? 사람한테 틀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. 어? 와 저거너트! 얘 진짜 오랜만에 봐요. 와 맨날 카스패스만 하다가 얘네 보니까 진짜 너무 반가운 거 있죠? 썸머 이벤트로 물총 나오면은? 그 타에 물총이라니 이건 못 참지. 모든 사람한테 물총 다 쏘고 할 거예요. 편의점 직원, 무기상점 직원, 미용실 아주머니? 그 와중에 나한테 현상감 누구야? 당신 이거 다 알아 이 나쁜 사람 같은 이라고? 떼고도 풀어. 나한테 현상금 같은 거 걸지 말라고. 발사 발사 나이샷. 바퀴 6개 달린 트럭이요? 아아아아 잡아드려야죠. 이런 나쁜 사람들 같은 이라고? 왼쪽.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심판하신 대로 성공. 세팅은 당해도 브론즈. 세바 나이샷. 여러분들 다 뵙겠습니다.